두 분 공자님의 공부길을 모시고 다니는 도방의 군장이옵니다. 오, 그런가? 오, 책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로구만. 무슨 책을 읽으시는가? 아, 예. 형편에 따라 여러 책을 보옵니다만은. 여러 책이라. 오, 그 지금 보던 책은? 금강경을 읽고 있었사옵니다. 금강경은 어느 대목을 보셨는가? 예,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이야기하시는 대목이었사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심오하다는 보리심에 관한 장이었사옵니다. 일체 중생을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그 일념이 없으면 결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사옵니다. 옳지. 근데 결국 이 금강경도 84,000경 중에 하나일진데 이 대장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고뇌와 번뇌의 연속인데 그 84,000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하신 말씀 전체가 바로 대장경이라 알고 있사옵니다. 옳거니. 그래, 또 무슨 책을 보시는가? 아, 예, 사서삼경의 병법서까지 이것저것 형편에 따라 두서없이 읽사옵니다. 사서삼경까지라. 암, 그것들이 학문의 근본이니 당연하겠지. 그래, 언제부터 그리 책을 가까이 하셨는가? 예, 분명한 기억은 없사옵니다. 조금 전에 도방의 군장이라 하였던가? 저희 주군을 메시는 너희들의 군대이옵니다. 노예? 마른 고목나무 가지에 꽃이 피었구만. 남관수. 갑자기 어찌 된 일이야? 주군께서 곧 도착하신다. 전에는 이상한 점 없노? 글쎄, 현대, 주군께서 오신다고?